안녕하세요, 더 흡족입니다. 지난번 글렌알라키 와인캐스크 편에서 글렌알라키 9년 꾀베를 비타트라 독일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알라키는 집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언박싱하는 쇼츠 영상도 올려두었으니 포장 상태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국내 주류샵에서도 많이 풀려서인지 지금은 데일리샷, 달리 등의 주류 어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먼저 케이스 디자인만 봤을 때는 글렌알라키 중에서 이 알라키 꾀베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와인 캐스크이니만큼 고급진 버건디가 배색으로 들어간 색감이 참 좋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2012년에 증류되어서 2022년 병입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꾀베라는 단어는 와인에서 독특한 맛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다양한 포도 품종을 혼합, 즉 블렌딩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특별한 빈티지나 한정판 출시와 같은 목적을 위해 와인 제조자가 선택하는 와인을 의미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빌리 워커가 프랑스 보르도 와인, 프랑스 랑그도크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 발폴리첼라 지역의 와인 캐스크에서 마무리 숙성된 글렌알라키 원액들을 잘 블렌딩하여 출시한 제품이라고 케이스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봉해서 마셔보겠습니다. 뚜껑에서 약간 발포 비타민C 같은 향이 나는데요. 포도맛 발포 비타민C라고 해야 할까요? 위스키에서는 처음 접하는 신기한 향입니다. 색은 상당히 연합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다양한 와이너리의 특징이 블렌딩 되어서일까요? 과일과일한 느낌이긴 한데 어느 한두 가지 재료의 향이 아닌 꽤나 다채로운 향이 느껴집니다.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선하고 상큼합니다. 빌리 워커가 정확히 어떤 와인을 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묵직한 바디감의 와인보다는 디저트 와인처럼 달달한 와인의 캐스크 특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위스키를 통해 추측해봅니다. 위스키를 많이 마셔보지 않았지만 제가 마셔본 위스키들 가운데 프루티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며 바디감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녀석도 역시 바디감이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입안에서 은은한 초콜릿이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고 아주 살짝 느껴지는 정도? 그래서인지 오히려 또 술술 마셔집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듯 합니다. 기존 알라키와 다른 화사함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그리고 매우 부드럽게 넘어가는 고도수 알라키를 원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라키는 알라키 10년 CS 버전으로 고도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쁜 알라키 케이스 소장용이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글렌알라키 15년처럼 알라키 코어 라인업 특유의 초코초코함과 꾸덕함을 좋아하신다면 살짝 부족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인 캐스크 위스키를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레칙 리오아 캐스크 피니쉬 싱클레어라는 위스키입니다. 2021년 글렌알라키 와인 캐스크 3종 중에서 글렌알라키 13년 리오하 피니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리오하 와이너리 캐스크에서 마무리 숙성된 피트 와인 캐스크 위스키입니다. 2021년 버전 글렌알라키 와인 캐스크에 빌리 워커가 활용한 3가지 와이너리 중에서 개인적으로 리오하 와인 캐스크가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글렌알라키 리오하 피니쉬는 현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안을 찾아보다가 레칙 리오하 싱클레어를 알게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피트 위스키이기 때문에 글렌알라키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는 점 감안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레칙은 스코틀랜드 뮬섬에 위치한 토버머리 중유소의 피트 라인업의 명칭입니다. 토버머리 중유소에는 크게 피트가 아닌 계열의 토버머리 라인, 피트 계열인 레칙 라인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칙은 중유소의 창립자인 존 싱클레어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요. 철자가 LEDAIG인데 레칙으로 발음하는 걸 보니 타란티노 감독의 분노의 추격자 장고의 장고도 좋아했을 법한 위스키가 아닐까 싶네요. 농담이고요. 강한 피트 보리를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한 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리오하 와이너리의 와인 캐스크에서 마무리 숙성한 제품입니다. 증류소 근처의 해안가에 과거 스페인 와인을 실었던 스페인 함선이 좌초되었던 걸 기념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케이스에도 이렇게 멋진 함선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버머리 증류소와 레칙에 대한 이야기는 보다 자세히 추후 별도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측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색감이 상당히 루비루비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스키 코르크 마개 중에 마개가 제일 멋집니다. 아마 물섬 지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멋진 지도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기대감을 상당히 올려주는 위스키네요. 도수도 46.3도로 앞서 마신 퀴베보다는 살짝 낮지만 나름 고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데일리샷 픽업 기준 82,000원으로 글렌알라키 퀴베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는 은은하게 달콤한 피트향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역시 피트가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맞다 보면 달달한 향이 함께 올라옵니다. 다만 알라키 퀴베와는 다른 좀 더 자극적인 단맛이랄까요? 그런 단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시음을 하고 다음날 영상 편집을 하면서 향을 맡았을 때는 와인 캐스크 영향인지 피트가 좀 내려가고 레드 와인 향이 더 잘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에어링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트 맛이 기본으로 오면서 베리류의 달콤함 그리고 재밌게도 통후추의 맛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간 묘한 맛이 느껴지는데 테이스팅 노트에 가죽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가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가죽 같은 그런 맛이 느껴졌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게 조화를 잘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와인 캐스크 피니쉬를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48도짜리 위스키를 마셔서인지 모르겠지만 46.3도인데도 알코올 치는 느낌이 없이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이 가격대에 피트와 달달함의 밸런스를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쉐리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맛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맛의 중심에 피트가 있기 때문에 피트에 아직 낯가림이 있으신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제게 이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저는 레칙 두 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위스키와 함께 맛있는 안주를 곁들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무조건 맛있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은 가정의 달 맞이하여 특별히 더욱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답하는 더흡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